수업이에요. 오늘은 그 저번에 한번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립톡을 만들어 보려고요. 선물을 해야 돼서 5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모래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그 해변 모래랑 별모래를 섞어서 만들 거고요. 레진을 붓고 흰색을 살짝 섞어줄게요. 펄이 들어간 조색제도 그립톡에 장식을 해줄게요. 모래 장식이 다 됐고요. 큐어링 해볼게요. 바다색을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을 할 건데 다른 바다색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색에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발라주고 있는데 자꾸 붙은 게 떨어지니까 한번 갈아서 붙여볼게요. 갈아도 소용이 없네요. 이거 그냥 다시 여기다가 색을 좀 발라서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결을 만들어줄 건데 물결 기본은 흰색이에요. 레진에 흰색을 넣고 붓으로 여기 바다 부분 위에만 레진을 발라줄게요. 흰색을 발라줄게요.
흰색이 다 칠해졌으면 레진으로 물방울을 만들어 줄게요. 페파리 필름지를 뿌려서 넣어줄게요. 먼저 이건 약간 커플이거든요. 커플 먼저 넣어볼까요? 지금 불가사리가 주문을 했는데 가진 건 딱 3개밖에 없어서 커플이 아닌 건 거의 붙여주고 커플에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해파리 주변으로 조금 살짝만 넣어줬고요. 여기에 이제 이 오로라 물방울 파츠를 넣어줄 건데 이거는 약간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해파리 스티커를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불가사리를 넣어줄게요. 코팅은 크리스탈 레진으로 할게요. 주제옥, 경화제, 유치원에 넣을게요. 코팅이 다 됐고요. 표면이 살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그립톡 만들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안녕!